부동산 경매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은 많이 있습니다. 무료 정보도 있고,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해야만 하는지 고민을 할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경매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도 많은데, 굳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용해야 하는가 싶을 것입니다. 그럼 현재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경매 사이트는 무료인가요? 아니면 유료인가요? 어느 것이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더 효율적일까요? 실제로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료 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매 투자를 하려면 첫 단계가 물건 검색입니다. 입찰하려는 물건을 선택하려면 일단 좋은 물건을 골라야 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경매 물건 중에서 수익이 날수 있는 것을 고르려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물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검토 후 입찰하였는데 반드시 낙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물건 검색과 검토를 해야만 합니다. 즉, 경매 투자자들에게 물건 검색은 끊임없는 활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 검색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매각 물건 명세서 등등 체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따로 열람하려고 하면 각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비용이지만 하나 열람 시 1,000원이라고 하면 100개면 벌써 1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를 검색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또한 권리 분석과 점유자 확인을 위해 전입세대 열람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찰하기 위해서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데 번거로운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들고 게다가 비용까지 내야 합니다. 경매 투자를 시작했는데 첫 단계에서 벌써 지치면 안 되시겠죠? 따라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경매 정보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료 사이트에는 이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훨씬 보기도 편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하겠지만 경매 투자자들에게는 특히 시간도 돈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료 사이트를 잘 이용해서 경매 투자 수익으로 연결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간혹 어떤 모임은 부동산 경매 유료 사이트의 아이디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이 아까워서 여러 사람이 n분의 1씩 비용을 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괜찮은 방법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전혀 효율적이지 못한 경매 투자 방법입니다. 경매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물건 검색을 많이 그리고 빨리 해서 수익 낼수 있는 물건을 찾아서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 이도저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투자와 마찬가지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입니다. 따라서 n분의 1씩 비용을 지불했지만 시간적으로 n분의 1만큼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고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경매 투자를 정말 시작하고 제대로 하려면 혼자 사용하는 아이디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관심 물건도 저장할 수 있고 내가 검색해서 본 물건의 메모 및 여러 가지 기능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료보다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본인의 열정을 커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 사이트는 정부의 제공 기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를 하면서 물건의 정보를 계속 볼 수가 없습니다. 입찰에서 패찰하거나 낙찰됐거나 여기에 상관없이 물건의 정보를 계속 보고 공부하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무료 사이트에서 정보가 삭제되어 버리면 재열람을 통한 정보의 습득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립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라는 것이 한번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적인 재투자와 수익을 쌓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 물건 관련 정보는 과거나 현재 것을 늘 보고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유료 사이트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는 당연히 정보의 퀄리티와 완성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류가 많을 수 있고 불필요하게 광고가 노출되거나 경매 컨설팅 업체의 스팸 문자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무료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다른 곳에서 수익을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본인 스타일에 맞는 유료 사이트를 찾아서 꼭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유료 사이트에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쩌면 유료 사이트 가입이 경매 진정한 시작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료 사이트 가입을 시작으로 경매 투자 세계에 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유료 사이트 비용 정도를 아까워하시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지불해서라도 시간과 사랑과 정보를 이용할 줄 아셔야 합니다.